안녕하세요. 답이 보이는 영어 조은우입니다. 오늘 2019년도 고1 9월 모평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문 문제입니다. 요약문 먼저 읽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 먼저 추론한 다음에요. 그 다음 지문의 단서가 되는 문장, 바꿔 쓰는 문장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그 문장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보도록 하죠. 자, 요약문부터 먼저 읽어 내려갑니다. 보면요. 친구들의 뭔가는요, 여기 지금 주어가 빠진 거죠? 만듭니다. 뭐를요? 사춘기의 친구들요. 어떻게요? 지금 by not other2는 여기 중간에 낀 거예요. 뭐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사이에 지금 낀 부사구입니다. 먼저 끄집어낼게요. 어른들과는 달리 어떻게? 친구들 간의 뭔가가 이 사춘기의 친구들을 더욱더 뭐하는 경향이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아, 어른들과 비교해가지고 이 청소년기의 어떤 친구들 또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겠죠. 이 내용을 우선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읽어내려 갈게요. 자, 보면요. 한 연구에서는요 라고 나왔죠. 그러면 항상 연구의 결과가 참 중요한 겁니다. 네, 선생님과 순차적으로 볼게요. 한 연구에서요, Psychologist Lauren Stenberg, 자, 심리학자인 이 사람, Stenberg라는 사람과요, 어떤 이 Temple University의 이 사람과요, 그리고요 그 사람의 공동 저자인, 이때 쉼표는 동격이겠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심리학자인 마구 가드너, 이 두 사람은요 뭐 했어요? 나눴습니다. 어떻게요? 360명의 사람들을요 뭘로요? 세 개의 연령 그룹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령 그룹에 대한 지금 부연 설명으로 콜론을 쓴 거죠. 어떻게요? Young adolescence 하면 아주 어린 청소년기. 그래서 나이는 with a mean age of 14 이라고 했죠. 14살 정도의 아주 어린 청소년기. 그 다음에 또 이 그룹 하나랑, 그 다음에 어떤 그룹이요? Older adolescence 하면 조금 나이가 더 든 청소년기죠. With a mean of 19 해서 19살의 이 청소년기. 그리고요, 어떤 거야? 성인.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연령 집단으로 우선 나눈 거예요. 이 사람들을요. 아, 이 성인들은 뒤에 나이가 나오네요. 24살, 그리고 그 이상인 성인들로 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 겁니다. 계속 볼게요. Subject 하면요, 뜻이 많지만 우리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실험에서 Subject 무슨 뜻이요? 피실험자라는 뜻이죠. 실험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이 피실험자들은요, 뭐 했어요? 게임을 했습니다. 어떤요? 컴퓨터 어떤 게임? 운전 게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in which 어디까지 묶입니까? 끝까지 묶이는데요. 이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을 때요. 이 전치사가 만약에 생략이 되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혹시나 이 지문을 내신 공부 때문에 보는 친구가 있다면 여기 이니치가 아니라 그냥 위치가 오면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게임입니까? 이 앞에 있는 게임을 꾸며주는 거였죠. 이 플레이어들이요. must avoid. 피해야만 하는 게임이었다는 거죠. 근데 avoid 대표적으로 뭐 취하는 동사요? 동명사 취하는 동사 여기까지 봐야 돼요. 부딪히는 것을 피해야만 했던요. 어떤 걸요? 벽을요. 근데 그 벽이 어떤 벽인 거예요? 이때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앞에 있는 what을 꾸며주는 겁니다. 나타나는요. 뭐 하는 거 없이, 경고하는 거 없이, 어디에서? 도로에서 경고 없이 나타나는 벽을 피해야만 하는 어떤 게임을 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계속 볼게요. 보면요, 이 스탠버그와 가드너는요, 랜덤리 하면 무작위로 이런 뜻이죠. 임의적으로 이런 뜻이죠. 무작위로요, 뭐 했어요? 배정했습니다. 할당해서 assign, 배정하다, 할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할당했습니다. 누구를요? 이 참가자들을요. 뭐하도록요? 혼자 게임하거나 또는요, with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분사구문입니다. 선생님 많이 말했습니다. with 뒤에요. 그냥 명사만 있어. 그러면 이건 전치사구죠. 명사를 가지고 명사 함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명사 뒤에 분사 형태가 있어요. ing나 pp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명사가 뭐뭐 한 채로 라고 해석하면 돼. 한 채로 또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고요. 이때
ing를 쓸지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는 이 명사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 명사 이 행동을 했는지 이 행동을 당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자, 이 두 명의 같은 나이의 또래들. 그쵸? 이게 지금 여기 명사인 거죠? 이 또래들이요. 서로 지켜보는 걸 지켜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 지켜보겠죠. 그러니까 여기 현재 분사에 ing 쓴 거예요. 알겠죠? 혼자 게임하거나 또는요. 이 두 명의 같은 또래들이 지켜보게 하면서 이 참가자들을 할당한 거죠. 혼자 게임하거나 아니면 둘이서 지켜보면서 게임하게끔. 이해되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화면 올릴게요. 네, 보면요. 좀 나이가 있는 이 청소년들은요.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 앞에 about은요. 약으로 해석합니다. 대략. 어림수를 나타낸 거예요. 대략 50% 정도 뭐 어떻게요? 더 높게 나타냈대요. 뭐에 있어서요? 인덱스 하면 어떤 표시죠? 어떤 표시입니까? risky driving 하면 이 운전, 위험 운전 지수에 있어서 약 50% 정도 더 높게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50% 정도 위험하게 운전했다. 이런 뜻인 거죠. 뭐 했을 때요? 그들의 친구들이 방 안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평소보다 50%는 위험 운전을 했던 거예요. 그 게임을 가지고. 이해되죠? 그리고요. 계속 봅니다. 자, 이 좀 더 어린 그 청소년들의 운전은요. 완전히 무려 몇 배예요? 두 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Luckiness 지금 별표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거 필수 단어예요. 암기해야 됩니다. 무모한이라는 뜻이죠. 무려 두 배나 무모했다고 하네요. 뭐 했을 때요? 다른 어린 10대들이 주변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조금 뭐예요? 나이가 있는 청소년의 친구들은 어떻게요? 친구가 지금 있을 때죠. 친구가 있을 때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같은 친구가 있을 때 이게 지금 조건이죠. 이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요? 한 50% 정도 더 위험하게 했고요. 좀 더 어린 청소년계 친구들은 몇 배요? 두 배니까 두 배면 몇 퍼센트입니까? 100%인 거죠. 100% 정도 더 위험하게 운전한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상황인지? 계속 볼게요. In contrast, 반면에요. Adult behavior, 어른들은요. 행동한대요. In similar ways, 비슷한 방법으로요. Regardless,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뭐뭐와 관계없이라는 뜻인 거죠. 뭐와 관계없이요? 이때 whether 이렇게까지 묶으면 그들이요. 있던지 없던지 어디? 그들 자신이나 그 다음에 누군가로부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형태도 중요합니다. 지켜봄을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은요 똑같이 행동했다고 하네요. 이게 이 실험의 결과니까 여기 전체 내용이 지금 단서 문장이 되겠죠. 어디부터요? 여기서부터요. 계속되는 내용이 뭐예요? 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 이 세 개의 연령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지켜보든지 안 지켜보든지 상관없어요. 똑같이 행동해. 근데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는다.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지금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면요. 친구들이 뭔가 하면요. 친구들의 뭔가는 어쩐다고요? 만듭니다. 뭐를요? 청소년기 친구들을 더욱더 뭐하게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어른들과 차이점이 있었던 게 뭐예요? 아, 어른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친구가 있든 없든 본인이 하던 행동대로 해요. 근데 청소년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있었을 때 행동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나이가 어릴수록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죠. 뭐 어떻게 해요? 친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존재. 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 2번 중에서 돼야 되네요. Absence는 부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친구의 존재는요. 만들어요. 청소년기 친구들을요. 더욱 뭐하는 경향이 있도록요.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
Thank you.